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만화같이도 어두운 매력이 있거든요. 그 제 표현은 약간 흥미남 같은 느낌인데 그 흥미남의 매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눈동자 되게 카메라를 딱 봤을 때 아, 나 복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. 아니, 흥미예요? 아니면 흥미예요? 아니, 흥미남. 아, 흥미남인 줄 알았어요? 흥미남. 약간 어두운 매력이 있는 미남. 아니 저는 흥미라고 하는 줄 알고 검정살인지 예. 아니면 근데 뭐 아니면, 어떻게 해도 됩니다. 흥미 있는 남자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? 예. 어떻게 하셔도 완벽하게 설계된 황금 비율에 이런 이야기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? 아이 너무 감사하죠. 늘 흥미남은 처음 들었죠. 흥미남은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흥미남이냐 정말 흥미냐 뭐 여쭤봤던 거예요. 그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. 감독님 네. 정리를 좀. 다크한 미남, 흑미남. 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